네, 이어서 제6수기프 일장 수기를 주단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이 계송을 설하시고 여러 대중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나의 제자 이 마하가섭은 오는 미래 세상에 300만억의 여러 부처님 세존을 친견하고 받들어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여 널리 여러 부처님의 한량없는 큰 법을 설하고 최후의 몸으로 성불하리니 그 이름은 광명열의 운공전멸지 명인도 선처세간의 무상사 조호장도 천인사 불세조일이라. 나라 이름은 광덕이요 법의 이름은 대장엄이며 부처님 수명은 12조법이요 성벌은 세상에 머물기는 20조법이며 상법도 20조법을 머무르게 되리라. 그 나라는 장엄함께 꾸며지고 여러 가지 더러운 악한 것과 귀한 물 가시덤불이나 부정한 오물이 없으며 그 땅을 평평하고 바르며 높고 낮은 구렁과 언덕이 없으며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가 나란히 줄지어 서 있으며 황금으로 줄을 꼬아 길의 경계를 표시하고 여러 보배로 된 꽃을 뿌려서 두루 말고 깨끗하게 하리라. 그 나라의 보살은 한량없는 천억이며 여러 성문들도 또 수없이 많으며 마의 장난이 없느니라. 비록 마군이나 그런 백성이 있더라도 다 부처님 법을 보호하고 지키느니라. 이때 세종께서는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계속으로 말씀하셨다. 비구두라 잘 듣거라. 부처님의 눈으로서 가섭존자 내가 보니 많고 많은 겁을 지나 미리 오는 세상에서 부처님을 이루리라. 그 세상에 계신 세존 300만억 부처님을 받들어서 공양하고 정성으로 친견하여 불지혜를 얻기 위해 맑은 범행 잘 닦으며 법계 가장 높은 양족 중에 공양하고 위가 없는 높은 지에 일심으로 닦고 익혀 최후의 그 몸으로 부처님이 되시리라. 그 나라는 청정하여 유리로서 땅이 되고 여러 가지 보배나무 도로마다 즐비하여 황금줄로 경계하니 보는 사람 기뻐하고 향기 좋은 여러 꽃을 항상 훑어 뿌리오며 여러 가지 아름다운 보배로서 장엄하니 그 부터는 평평하여 언덕 구렁 따로 없고 많고 많은 부살대중 그 수요를 알수 없네. 마음들이 부드럽고 큰 신통을 얻었으며 부처님의 대승 경전 받들어서 간직하고 성문 대중 건네없는 그 최후의 몸을 얻은 대법왕의 아들들도 그 수요가 많고 많아 천안으로 볼지라도 능히 세지 못하리라. 그 부처님 누릴 수명 12소각 오랜 세월 정법세상 머무름은 20소각 될 것이며 성법 또한 20소각 그와 같은 세월이니 광명세종 그 부처님 하시는 일 이렇노라. 이때 대목권력과 수고려 마음가졌는 분이 다 송구스러워하고 두려워하며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의 거룩한 얼굴을 눈도 깜빡이지 않고 우러러보며 똑같은 소리로 계송을 함께 말하였다. 대웅세종 부처님은 석시문중 법왕이라 저희 모든 중생들을 불쌍하게 여기시어 미묘하고 거룩하신 부처 말씀 주옵소서. 우리 마음 아시고서 수기하여 주신다면 감로수로 열을 식혀 시원함과 같나이다. 주림배로 헤매다가 대왕성차 만나서도 마음들이 두려워서 감히 먹지 못하오며 만일 왕이 먹으라면 그때서야 먹을지니 우리들도 이와 같은 소승인들 있으면서 허물만을 생각하며 부처님의 높은 지혜 어찌하며 얻으실까 구할 길을 몰랐었네. 너희들도 성불한다 부처 음성 들었어도 근심 품고 두려워서 선뜻 이해 못하지만 만일 수기 주신다면 이제 편안하오리다. 대웅세종 부처님이 세상 평케하시려고 주님 일을 방법에게 수기하여 주신다면 저희들은 그 바른 진치 빈정성 받으리다. 이장 세 성자가 수기를 받다. 이때 세종께서 여러 큰 제자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아르시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수보리는 앞으로 오는 세상에 300만억의 나유타의 부처님을 친견하여 받들어 모시며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여 항상 몸과 마음에 깨끗한 행을 닦아 보살도를 갖추어 최후 몸의 성불하리니 그 이름은 명상열의 운공전멸지 명인도 선선세간의 무상사 조호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며 법의 이름은 도보요 나라 이름은 도생입니다. 그 국토는 평탄하며 파려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상업되며 언덕 구렁 모래 자갈 가시덤불이나 더러운 오물이 없고 보배꽃이 땅을 덮어 산하 대지가 두루 맑고 깨끗하리라. 그 나라 백성들은 모두 보배로운 집이나 진귀하고 아름다운 누각에 살며 성문 제자는 한량없고 가히 없어 숫자로나 비율로도 알수 없으며 여러 보살들도 무수하여 천만억 나루타입니다. 부처님의 수명은 12소법이요 정법 이 세상에 머물기는
20소겁이며 삼법도 또한 20소겁을 머무르리라. 그 부처님은 항상 허공에 계시면서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시고 한량 없는 보살과 성문들을 제도하리라.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계속으로 말씀하셨다. 여러 모든 비구들아, 내가 이제 말하노니 너희들은 일심으로 나의 말을 잘 들으라. 나의 제자 수보리는 오는 세상 형불하여 부처님을 이루리니 그 이름은 명상이라. 한량 없는 많은 부처 찾아뵙고 공양하면 부처님의 행을 따라 근도 점차 갖추어서 그 최후에 받은 몸이 30 이상 좋은 모양, 단정하고 미묘하게 보배로운 성과 같고 그 부처님 불구포는 정엄하고 깨끗하며 이를 보는 사람마다 사랑하고 기뻐하며 부처님은 그 가운데 무량 중생 제도하이네. 그 부처님 법 안에는 보살들이 많이 있어 모두 공기 영리하여 불태법이 불리오니 영상 부처 그 국토가 보살로서 장엄되고 성분들도 많고 많아 셀 수 없이 많은 수라. 모두 다들 3명 얻고 6신품 갖추어서 파래파래 머무르며 큰 위덕이 있느니라. 그 부처님 설법하사 나타내는 신통 변화 한량 없고 가히 없어 불가사의 일이 오니 황라강의 모래 같은 여러 천상 사람들이 모두 같이 합창하고 부처 말씀 드립니다. 부처님의 그 수명은 12소급 될 것이요 전파세상 머물기는 20소급 될 것이며 삼법 또한 마찬가지 20소급 머무리라. 이때 세종께서 다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마을 가정년은 오는 세상에 여러 가지 공양물로 8천원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며 모든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는 각각 삭과 절을 세우니 높이가 1,000유순이요 가로와 세로가 똑같이 500유순이라 금은 유리 자거 만호 진주 매개 등의 칠고를 모아 이룩하고 온갖 꽃과 영나 바르는 향 가루향 사르는 향과 징계 당번으로 삭과 절에 공양하리라. 이런 일을 마친 뒤에 다시 2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또한 정가같이 하고 이 여러 부처님께 공양을 마친 뒤에 보살도를 갖추어 마땅히 성불하니 그 이름은 영부나제 금강연의 운동정변지 명예인주 선서세관의 무상사 주어장부 선인사 부채노인이라. 그 나라 땅은 평탄하고 그 유리로 땅이 되며 보배나무로 장엄되고 황금으로 줄을 구하 길을 경계하며 아름다운 꽃으로 땅을 덮어 두루 깨끗하고 맑아보는 사람마다 기뻐하리라. 또 네 가지 악도의 지옥악의 축생 아수라가 없고 많은 천상과 인간과 여러 성문과 한량없는 많은 보살들이 그 나라를 장엄하리라.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겁이여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는 20소겁이며 삼법도 또한 20소겁을 머무르리라.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계속으로 말씀하셨다. 여기 모인 비구들아 일심으로 잘 들으라. 내가 하는 모든 설법 진실하고 틀림없다. 큰 비구인 가전연은 가지가지 아름다운 불토 묘한 공양물로 여러 부처 공양하고 부처님이 멸도한 뒤 칠보탑을 일으켜서 아름다운 꽃으로서 사례에다 공양하며 그 최후의 몸으로서 부처님의 지혜에 얻어 긍정각을 이루리니 그 나라는 청정하리. 한량 없는 만억 중생 남김없이 제도하고 시방세계 천상인과 많은 공양 받으리니 부처님의 밝은 광명 무가 등이 당할 수가. 이와 같은 밝은 부처 그 이름이 연불공간 많은 부처 여러 성문 일체에도 끊습니다. 무량하고 무수하여 그 나라를 장엄하리. 이때 세종께서 다시 대중들에게 말씀하시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이 대목건련은 가지가지 공양물로 8천의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며 모든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는 각각 탑과 절을 세우되 높이가 1,000유순이요 가로와 세로가 똑같이 500유순이 되게 하리라. 금은 유리 자거 만호 진주 매개 등의 실보를 모아 이루고 여러 가지 꽃과 영나 바르는 향 사르는 향 가루향과 증계 당번으로서 공양하리라. 이런 일을 마친 뒤 다시 200만원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또한 정가같이 하고 반드시 성불하리니 그 이름은 다마라 발전 단양열의 응공정변지 명인조 선서세관의 무선사 중호상부 천인사 불세중이니라. 법의 이름은 희만이요 나라의 이름은 위락이며 그 나라의 땅은 평평하고 바르며 유리로 땅이 되고 우베나무로 장엄되면 진주로 된 꽃을 흩어 두루 맑고 깨끗하여 보는 사람마다 기뻐하고 하늘과 사람이 많으며 보살과 성문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으리라. 부처님의 수명은 24소겁이여 정법이 세상에 머물기는 40소겁이며 삼법도 또한 40소겁을 머무르리라. 이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다시 펴려고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나의 제자 대목권련 지금 몸이 다한 뒤에 8,200만억이신 여러 세존 친견하고 불도이와 까닭으로 공양하고 공경하며 여러 부처 계신 데서 청정범행 항상 닦아 부처님법 받들기를 한량없이 오랜 세월 그 부처님 열반 후에 칠보탑을 세우리니 긴 표찰은 황금이요 꽃과 향과 귀향으로 탑가절에 공양하고 보살도를 구족하여 의락이란 나라에서 부처님을 이루리니 부처님의 그 이름은 다마라 발전 단양불 그 부처님 누릴 수명 24의 소겁이며 하늘인간 위하여서 불도 항상 연설하네 한량없는 성문대중 항아강의 모래같아 삼명과 여섯인 등 크게 믿어 구족하며 많고 많은 보살들은 뜻이 굳고 정진하여 불지에 있으면서 물러나지 아니하리 그 부처님 열반 뒤에 정법 상법 40수법 나의 여러 제자들도 위덕 모두 부족하니 그 수요가 500이라 하나도 빠짐없이 오는 세상 성불하여 부처된다 숙이주리 나와 모든 제자들의 지난 세자 인연들을 내가 이제 말하노니 너희들은 잘 들으라 숙이 끊끌 예, 잠시 후에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